안녕하세요. 놀림들 지니입니다. 날씨가 많이 습합니다. 오늘 가성의 행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외로웠던 마샤가 사랑의 눈을 뜹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여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감히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샤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사람의 결혼과 신혼의 행복, 그리고 마샤의 청춘 열정이 서서히 결혼에 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오늘도 사랑의 추억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 제4장. 마침 성모 승천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 기도를 드리려 한다 해서 수상하게 여길 사람은 집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 후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걱정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찾아오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 내 생일이 되었을 때 찾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차 준비가 될 때까지 혼자 뜰안을 그늘며 어제 저지른 잘못을 마음속으로 다시 헤아려 보았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한 가지 죄도 짓지 않고 만족한 상태에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생각했다. 그때 내 생각으로는 완전히 순결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았다. 마차가 나오면 나는 카차나 몸종과 함께 마차를 타고 3km가량 떨어져 있는 교회로 갔다. 교회에 들어갈 때면 언제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으며 풀에 덮인 현관 청기를 밟고 올라갔다. 그 시각에 교회에는 특별 기도를 드리는 마을 여자들과 하녀들이 연하몇 명 와 있을 뿐이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겸손하게 그들의 인사에 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몸종을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양소통 있는 데로 가서 늙은 퇴역 군인인 교회 집사한테 촛불을 받아서 제단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것이 내겐 무슨 장한 일이나 한 것처럼 여겨졌다. 제단 앞문을 통하여 보이는 제단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수놓은 것이었다. 성상대 위에는 별을 붙인 천사의 석고상이 두 개 서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였었고 금빛 후광을 지닌 비둘기상은 그 당시 나의 흥미를 끌었던 것이다. 성가대석 뒤로는 비뚤어진 낡은 성수대가 보였다. 거기서 나는 여러 번 우리 집 어린 하녀들의 대모가 되어준 일이 있었고 또 나 자신도 거기서 세례를 받았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관을 덮었던 천으로 만든 제의를 걸친 늙은 신부가 나와서 옛날이나 다름없는 목소리로 경문을 외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이 늙은 신부는 이전에 우리 집에서 거행한 기도에서도 소녀의 세례식에서도 아버지 추도식에서도 어머니의 장례 때에도 똑같은 목소리로 경문을 읽었던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이전과 다름없는 부재의 거친 목소리가 성가대석 쪽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내가 철이 든 이후 교회의 어느 기도식 때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파가 허리를 구부리고 벽에 붙었었다. 그 노파는 금세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눈으로 성가대석에 있는 성상을 바라보며 합장한 손을 퇴색한 미사보에 갖다 대고는 이 빠진 입으로 무슨 소리인지 응얼거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광경은 내게는 하나도 신기할 것이 없었고 오히려 친밀감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 진밀감은 추억에 젖어서가 아니었다. 지금 내 눈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보였고 오묘한 뜻이 충만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신부가 읽어내려가는 기도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거기에 응하려고 애썼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춰달라고 기도했고 똑똑히 듣지 못한 구절은 제멋대로 말을 만들어서 보태기도 했다. 참회의 기도문을 외울 때 나는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 순진하던 어린 시절이 현재의 깨끗한 영혼의 상태와 비교하니 어둡기 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두려움을 못 이기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거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야. 만일 내게 더 많은 죄가 있었더라면 그만큼 나의 참회도 감미로운 것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에 가서 신부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들 위해 있을지어다 라는 경문을 외자 나는 법열의 경지에 황홀한 육체적인 감각이 순간적으로 내 몸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흡사 그 어떤 광채와 뜨거운 물체가 불현듯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기도식이 끝난 후 신부는 내 앞으로 내려와서 물었다. 철야 기도를 드리러 댁으로 갈까요? 그럼 시간은 몇 시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는 이 늙은 신부가 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교회로 오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일부러 수고스럽게 이리로 오시겠단 말씀이시군요. 신부는 말했다. 나는 상대방에게 교만한 티를 보이지 않으려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카차와 함께 가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마차를 먼저 돌려보내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누구한테나 겸손한 태도로 인사를 했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충고를 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집마차의 뒤를 밀어주기도 하고 어린애를 안아주기도 하고 길을 비켜주느라고 흙탕에 빠지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리 집에서 집사가 카차에게 보고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다. 세모라는 농부가 찾아와서 죽은 자기 딸의 관돕개를 쓸 판자와 장례식 비용으로 1루블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가요? 나는 물었다. 형편없이 가난하답니다. 소금조차 없다니까요? 집사가 대답했다. 나는 가슴이 무엇에 찔린 것 같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쁜 생각이 들었다.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카차를 속이고 나는 2층으로 뛰어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냈다. 그것은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 수중에 있는 전부였다. 나는 성호를 긋고는 혼자 테라스를 통해 뜰 안으로 빠져나가 세문의 오막살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갔다. 세문의 집은 마을 한쪽 끝에 있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들창 밑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위에 돈을 올려놓고 창문을 두드렸다. 누군지 삐걱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며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공포감으로 등골이 오싹하는 것을 느끼고 온몸을 떨면서 집으로 도망쳐 왔다. 카차는 어디 갔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카차가 하는 말도 똑똑히 알아듣지 못했고 또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득 내가 한 행동이 경솔하고도 천박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서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문의 식구들이 기뻐하는 광경이라든가 돈을 넣고 간 사람에 대한 그들의 감사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직접 그들에게 돈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이 사실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사실이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흡족해지는 것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을 아주 착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도 그리 두렵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혼자 웃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뜨거운 애정을 느꼈던 것이다. 기도식이 없을 때에는 복음서를 읽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차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볼 수 있는 감정과 사상의 오묘함은 더욱 두렵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단 성경책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의 생활을 눈여겨 바라보면 만사가 얼마나 단순하고 명백하게 눈에 비치는지 몰랐다. 어쩐지 나는 악한 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만 같았고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 차라리 쉬울 것 같았다. 누구나 내게는 착하고 겸손하게 대해주었다.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소녀조차도 이전과는 아주 달라져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실망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남에게 대하는 것처럼 남들도 내게 대하는 것이었다. 신부 앞에서 고해를 하기 전에 미리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단 한 사람, 이웃에 사는 지주의 딸이 생각났다. 1년 전에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놀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후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게 된 여자였다. 나는 편지를 보내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다. 저쪽에서도 역시 내게 용서를 청하고 또 나를 용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몇 줄 안 되는 짤막한 그 편지에 나는 깊이 감격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모에게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유모는 목을 놓아 우는 것이었다. 어째서 모두들 나한테 이처럼 친절할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그러다가 문득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머리에 떠오르면 나는 언제까지나 그의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처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게 된 그날 저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금의 나의 미래에 대한 상상에 언제나 그를 끌어들여 마치 나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서 느끼는 일종의 압박감도 내 상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나는 그와 동등한 인간인 것 같았고 또한 현재의 정신적인 높이에서 보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째서 이전에는 그의 성격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째서 그가 오직 남을 위한 생활에만 행복이 있다고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그의 말에 찬성하게 되었다. 둘이서 함께 살면 언제까지나 평온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외국 여행도 아니고 사교계도 아니며 호화로운 생활도 아니었다.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골에서의 조용한 가정생활이었다. 그러한 생활에는 무한한 자기 희생과 서로 간의 영원한 애정과 그리고 모든 것에 하느님의 고마운 섭리를 항상 인식하는 마음이 반드시 동반할 것 같았다. 예정한 대로 나는 생일에 성체를 받았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너무나 가슴이 벅찬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두렵게 여겨지기까지 했다. 말하자면 이 행복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온갖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차에서 내려 현관 층계에 발을 올려놓자 바로 그때 눈에 익은 1인용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나무다리를 건너왔다. 세르게이 미하일로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내게 축하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함께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그를 알게 된 이후 여태까지 나는 그날 아침만큼 그의 앞에서 침착하고 자신 있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그의 마음의 세계보다도 더 높은, 따라서 좀처럼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랗고 새로운 세계가 존재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때문에 나는 그의 앞에서 조금도 마음의 동요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다. 어제서 나의 태도가 그처럼 어젯한지 그 이유를 필경 그도 알아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느 때보다도 더 한층 겸손하고 상냥하게 대해 주었다. 내가 피아노 앞으로 가려 했더니 그는 뚜껑을 잠그고 열쇠를 호주머니 속에 넣어버렸다. 공연이 만족스러운 지금의 기분을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도 훌륭한 음악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불쾌하기도 했다. 그것은 누구한테나 절대 비밀이어야 할 내 마음속을 그가 너무나 쉽사리 알아채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는 점심을 먹으며 자기가 오늘 찾아온 것은 축하를 겸해서 이별의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내일 모스크바로 떠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카차를 바라보고 나서 내 얼굴을 흘금 쳐다보았는데 혹시 내 얼굴에 흥분의 빛이 나타나진 않을까 염려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도 않았고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으며 여행이 오래 걸리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그런 말을 꺼내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지금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날만은 영원히 기념해야 할 그날만은 과거도 미래도 모르는 것 없이 모두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마치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과 같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이미 경험에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일일 뿐더러 앞으로도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될 것 같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것조차 빤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점심이 끝난 후 곧 돌아가려 했지만 교회에 갔다 오느라고 필요한 카차가 잠깐 쉬고 오겠다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별의 인사를 하기 위해 잠이 깰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홀에는 햇볕이 들고 있어서 우리는 테라스로 나왔다. 테라스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나는 내 사랑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말을 태연하게 꺼냈다. 아직도 우리들 사이에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아서
내가 하려는 말을 방해하는 성질의 화제가 미쳐 나오기도 전에 그야말로 적절한 순간에 나는 입을 열었던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침착하고 결단성 있게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이상해할 정도였다. 흡사 나 자신이 아닌 나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의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난간에 팔꿈치를 얹고 나와 마주 앉아서 라일락 가지를 잡아당겨 그 잎사귀를 쥐어뜯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자 그는 나뭇가지를 놓고 그 손을 턱 밑에 갖다 꿰었다. 그것은 아주 침착한 사람이거나 몹시 흥분한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었다. 무슨 일 때문에 길을 떠나시겠다는 거지요? 나는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한마디 말을 끊으며 똑바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내 물음에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볼 일이 있었어요. 잠시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내 앞에서 더욱이 그처럼 중대한 나의 질문에 거짓말을 꾸며대기가 그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나는 잘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오늘이 저한테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주제넘게 당신 일에 참견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허물없이 대하고 또 좋아한다는 건 당신도 잘 아시겠죠? 꼭 대답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째서 내가 길을 떠나려 하는지 당신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는 매우 거북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나는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 결과 아무래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이 말을 문지르더니 그 손으로 눈을 가렸다. 나로서는 대답하기가 매우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꼭 얘기해 주셔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신데도 저는 침착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자세를 고치고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나뭇가지를 잡아당겼다. 하긴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잠시 동안 잠자코 있다가 일부러 단호한 어조로 말하려고 했으며 그는 입을 열었다. 어리석기도 하고 또 나로서는 무척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당신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마치 육체적인 고통이라도 느끼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다그쳤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 A라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과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B라는 젊고 행복한 처녀가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 가정사정 때문에 그 노인은 처녀를 자기 딸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의미의 사랑으로 발전하게 될 줄은 몰랐지요. 여기서 그는 하던 말을 잠시 멈추었다. 나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점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즉, B는 너무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아직도 인생이라는 것이 한갓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나를 외면한 채 갑자기 빠르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따라서 B를 딴 뜻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며 여자 쪽에서도 그것을 재미있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A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그 어떤 이웃침과 같은 괴로운 감정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것을 느끼고 그는 깜짝 놀랐지요. 그는 여태까지 깨끗한 우정관계를 무너뜨릴까 봐 그 관계가 아주 무너져 버리기 전에 다른 데로 떠나버리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무심히 그러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하더니 그냥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다. 어째서 그 사람은 다른 뜻으로 사랑하게 될까봐 겁을 냈을까요? 마음의 동요를 억제하며 나는 간신히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내 음성은 잔잔한 편이었지만 그에게는 내 말이 빈정거리는 소리로 들렸던지 마치 모욕을 당한 것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은 아직 젊지만 나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장난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하고 싶으면 실컷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상대가 되기는 싫습니다. 내가 만일 상대가 된다면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으려니와 아마 당신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겠지요. 이건 그 A라는 사람의 말입니다만 덧붙이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무엇 때문에 길을 떠나려는 건지 아셨겠지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 아무 말도 말아주십시오. 아니에요. 좀 더 할 얘기가 있어요. 나의 음성은 눈물을 머금고 떨려 나왔다. A라는 사람은 그 처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나요? 그는 대답이 없었다. 만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째서 그 사람은 어린애를 데리고 놀듯이 그 처녀를 장난감으로 취급했을까요? 나는 따지듯 물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나빴지요. 그는 황급히 내 말을 가로채며 대답했다. 하지만 만사는 결말이 났습니다. 그들은 헤어지고 말았으니까요. 친구로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해요. 어떻게 따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겨우 이렇게 말하고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놀랐다. 물론 있지요. 그는 가렸던 손을 떼어 흥분한 얼굴을 드러내고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밖에도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제발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조용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지적인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A를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B한테 홀딱 반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그 여자에게 고백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여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물론 여자에게는 장난에 불과했지만 남자에게는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지요.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그의 말을 막으려 했다. 제멋대로 남의 마음을 넘겨짚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으며 나를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처녀는 노인을 가엾게 여겼던 것인데 세상을 모르는 처녀였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그의 아내가 될 것을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여자의 말을 곧이 듣고 자기 생활이 새로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속여왔고 또 남자도 자기를 속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얘기는 그만두기로 합시다. 그 이상 말할 기력조차 없다는 듯이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내 앞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그는 이 얘기는 그만두기로 합시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하게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어떤 날카로운 물건이 가슴을 쑤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흘금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같이 창백했고 아랫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가엽게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내 입을 막고 있는 침묵의 힘을 밀어내고 입속말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나는 그 목소리가 금세 끊어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그리고 제3의 해결 방법은 나는 잠시 말을 끊었으나 그는 잠자코 있었다. 제3의 해결 방법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A라는 사람은 그 처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만 처녀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며 다른 데로 떠나가 버렸지요. 게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스스로 흡족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당신에게는 제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는 되풀이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내 음성은 어느새 낮은 입속말이 아니라 스스로 놀랄 만큼 거친 외침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입술은 더욱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두 줄기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건 안 될 말이에요. 마음속에 가득 꿴 쓰디쓴 눈물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나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머리를 내 무릎 위에 얹더니 와들와들 떠는 내 손에 그의 입술을 갖다 댔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내 손을 적시는 것이었다. 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똑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행복감이 그 후 다시는 맛볼 수 없었던 행복감이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5분 후에 소녀는 2층에 있는 카차에게 달려 올라가서 온 집안이 떠나갈 듯이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마샤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와 결혼한대요. 제5장 우리의 결혼식을 뒤로 미루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고 나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도 그럴 생각은 없었다. 카차는 시집 갈 때 가지고 갈 의복이라든가 세관을 사들이기 위해 모스크바에 다녀오고 싶어 했다. 또 미하일로비치 어머니도 결혼 전에 새 마차와 가구 등을 주문하고 집안의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결혼식은 내 생일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에 치르기로 했다. 이쪽에서 가져갈 의복이나 세관 같은 것은 그만두고 손님이라든가 들러리도 부르지 말고 만찬에나 샴페인이니 하는 결혼식에 의뢰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체의 형식을 생략하고 조용하게 치르자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의 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3만 루블의 비용이 들었다는 자신의 결혼식 때처럼 악대라든가 산더미 같은 많은 괴짜기라든가 집을 수리한다든가 하는 것도 없이 우리의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아들 몰래 창고에 넣어둔 괴짝들을
열심히 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탄자니 커튼이니 쟁반이니 하는 것 때문에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말류슈카와 날마다 수건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서도 역시 카차가 유모인 쿠즈미니 슈나와 함께 저쪽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카차에게 농담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와 내가 둘이서 우리들의 장래에 대해 얘기한다 해도 그것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란 모두가 그렇듯이 그저 아무 소용없는 달콤한 수작을 주고받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가차는 생각했다. 우리들 장래의 행복은 의복의 정확한 재단이라든가 재봉이라든가 상고와 냅킨 가상자리의 레이스라든가 그런 데 달려있다고 가차는 굳게 믿고 있었다. 포크롭스코의 마을과 니콜리스코의 마을 사이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비밀 정보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왔다 갔다 했다. 카차와 저쪽 어머니와의 사이는 겉보기에는 아주 다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적의를 품은 미묘한 관계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될 타치아나 셰미오노브나와는 나도 이번에 인사를 드려 가깝게 알게 되었다. 그녀는 좀 거만한 인상을 주는 엄격한 성격의 주부였고 게다가 보수적인 귀부인이었다.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의무감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하며 착하고도 애정이 풍부한 여자라고 믿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타치아나 셰미오노브나는 우리가 같이 있을 때에는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아들의 결혼을 기뻐했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내 아들한테는 좀 더 훌륭한 섹시감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언제나 그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라는 암시를 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 결혼 전 2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만났다. 그는 점심때쯤 찾아와서는 사정이 될 때까지 놀다가 갔다. 그는 입버릇처럼 당신과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했고 나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와 함께 온종일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집안일을 돌보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우리 사이는 결혼하는 바로 그날까지도 달라진 데가 조금도 없었다. 여전히 서로 경어를 사용했고 그는 손에조차 키스를 하지 않았으며 나와 단둘이 있게 될 기회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피하고 있었다. 마치 자기 마음속에 넘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위험수위를 넘을까 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변했는지 아니면 저쪽이 변했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으나 이제 나는 그와 완전히 대등한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또한 이전에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던 일부러 꾸민 것 같은 소박한 태도는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완성된 남성 대신에 행복에 취하여 황홀한 경지에 있는 온순한 소년을 눈앞에 보고 쾌감을 가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 그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야.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이도 알고 보면 나와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이제 나는 그가 내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러내놓았고 따라서 나도 그를 남김없이 완전히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생각 같아서는 그의 모든 점이 아주 단순하고 내 마음과 일치되는 성 싶었다. 우리들의 장래 생활에 대한 그의 계획조차 나의 계획과 똑같았다. 다만 그의 입으로 설명될 때
그것은 보다 뚜렷하고 그럴듯하게 표현될 뿐이었다. 며칠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우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다. 가장 성실하고 유쾌한 대화는 언제나 피아노와 들창 사이의 아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캄캄한 들창 위에는 촛농이 비치고 이따금 촛불이 반들거리는 유리에 떨어져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지붕에 빗뿌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홈통 밑의 물구덩이에는 빗물이 쫙쫙 떨어져 내려오고 창문으로 습기가 흘러들어왔다. 그럴 때면 우리가 앉아있는 장소가 더욱 밝고 따뜻하고 즐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부터 당신한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언젠가 둘이서 밤늦게까지 거기 앉아 있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당신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동안 줄곧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내가 A와 B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을 리가 있어요? 하도 어이없는 이야기여서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결되어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내 행복을 나 자신이 망쳐버릴 뻔했지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 내가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군요. 그래서 지금 그 점을 똑똑히 밝혀두자는 겁니다. 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뭐, 겁을 낼 건 없습니다.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저 변명을 하려는 것뿐이니까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꺼낸 것은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잘못 생각했었지요. 나는 일생 동안 온갖 환멸과 과오를 거듭하고 나서 이번에 시골에 돌아오자 나는 이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내게는 다만 여생을 무사히 보내야 하는 의무가 남았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 결심한 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나의 애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나 자신도 오랫동안 똑똑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품어보기로 하고 단념해 보기도 했지요. 어떤 때는 당신이 공연히 내 앞에서 아양을 떠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당신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것이 그날 저녁, 당신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정원을 거닐던 날 저녁에 나는 현재의 나의 행복이 너무나 큰데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행복인 것 같았지요. 만일 지금 내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겁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 나는 나 자신의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비열한 이기주의자니까요. 그는 나를 보며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한 말은 모두 쓸데없는 소리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내가 겁을 낸 것도 당연하지요. 당신에게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는 반면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니까요. 당신은 아직도 어린애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피지 않은 꽃봉오리나 마찬가지지요. 당신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이지만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하다가 나는 갑자기 그의 대답을 듣는 것이 무서워졌다. 그래서 아니 그만두세요.
라고 했다. 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 일이 있느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는 내 마음을 금세 알아챘다. 네, 대답하지요. 실은 나는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와 비슷한 감성을 경험해 본 일조차 한 번도 없지요. 그러나 문득 그 어떤 괴로운 상념이 마음에 떠오른 것처럼 그는 서글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니, 이번만 해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우선 당신과 같은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대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깊은 애정을 바칠 수는 있겠지만 애정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씀이신가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부족하지요. 특히 당신에겐 부족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직도 젊고 예쁘니까요. 나는 요새 너무나 행복해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당신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합니다. 나는 그래도 꽤 많은 경험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남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 이상 없지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농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익이 될 만한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지요. 그리고 자연과 서적과 음악과 친근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것이 내가 행복이라 생각하는 전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꿈꿔 본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처럼 훌륭한 반려자를 얻어서 어린애까지 생길 테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모든 점이 구비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처럼 이미 청춘이 지나간 사람의 생각이고 당신처럼 젊은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와는 다른 생활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 하게 될는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행복을 발견하려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사랑함으로써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어쩌면 그것은 생각만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조용한 가정생활 이외에 딴 것을 바란 일도 없고 또 좋아한 일도 없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제가 생각하던 행복과 똑같아요. 내 말에 그는 싱긋 웃었다. 그저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당신에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는 생각에 잠긴 어조로 조금 전에 한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나를 믿으려 들지 않고 마치 나의 젊음과 아름다운 용모를 비난하는 것 같은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발끈 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저를 사랑하시죠? 나는 쌀쌀맞게 쏘아붙였다. 저의 젊음을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라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듯한 눈길로 찬찬히 나를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주위의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그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그 눈만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번쩍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눈이 나의 내부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되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시선이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환희와 공포감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동안 흐릿하기만 하던 하늘이 결혼식 전날 저녁부터 맑게 개었다. 여름부터 시작한 장마가 끝나고 처음으로 찾아온 선선하고 맑은 가을밤이었다. 모든 것이 비에 젖어서 차갑게 밝은 빛을 띠고 있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이 어느새 듬성듬성 떨어져 온 정원이 가을답게 광활한 느낌을 주는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맑게 갠 창백한 하늘빛이 싸늘하게 보였다. 나는 우리가 결혼하는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침실로 올라갔다. 이튿날 나는 해돋이와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오늘이로구나 생각하니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방금 떠오른 아침해가 노란 잎이 거의 떨어진 보리수 가지 사이를 뚫고 여러 줄기로 갈라진 빛을 눈부시게 던지고 있었다. 정원길은 낙엽에 덮여 바삭거리고 있었다. 마가목 열매의 쪼글쪼글한 송이는 소리를 맞아 시든 듬성한 잎사귀 사이로 빨갛게 보이고 달리아도 쪼그러져서 거뭇튀튀했다. 생기를 잃은 푸른 풀과 집 옆에 서 있는 자리공의 찢어진 잎사귀 위에는 첫소리가 하얗게 내려 있었다. 맑게 갠 싸늘한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정말 오늘이 결혼식 날일까?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었다. 정말 내일 아침에는 이 집에서가 아니라 남의 집에서 둘이 기둥이 늘어선 니콜리스코의 마을의 그 집에서 눈을 뜨게 될까? 그리고 이제는 그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이를 맞아들이거나 카차와 함께 저녁마다 밤마다 그이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다시는 여기 포크롭스코어의 우리 집 홀에서 그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지 못하게 된단 말인가? 그리고 어두운 밤에 그이를 보내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문득 어제 그가 이 집에 손님으로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한 말과 카차가 억지로 내게 신부의 옷차림을 시켜보며 결혼식은 내일이야? 라고 하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 순간 잠시 실감이 났지만 또다시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럼 정말 오늘부터 나제사도 그리고리 영감도 카차도 없는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단 말인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모가 성호를 그으며 잘 자요 아가씨 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도 듣지 못하고 또 유모에게 키스를 할 수도 없게 된단 말인가? 소녀가 공부하는 것을 돌봐주거나 함께 놀거나 할 수도 없단 말인가? 아침에 내 방에서 소녀의 침실벽을 두드리며 저쪽에서 동생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인가? 정말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까지도 전혀 딴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그리고 내 희망과 소원이 성취되는 새로운 생활이 정말 내 눈앞에서 전개된단 말인가? 그 새로운 생활은 과연 영원한 것일까? 나는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가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는 아침 일찍 나타났다. 그와 함께 있으니까 오늘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그리고 결혼한다는 것이 별로 두렵지도 않았다. 아침 나절에 우리는 교회에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미사를 드렸다. 지금도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아버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그의 팔에 말없이 몸을 의지했다. 조금 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아버지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그려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선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의 영혼이 우리들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것 같았고 내 몸에 아버지의 축복을 느끼는 것이었다. 추억도 희망도 행복도 슬픔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의 장엄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융합되어 버렸다. 잔잔하고 상쾌한 공기도 벌거숭이가 된 들판의 정적도 창백한 하늘도 그러한 나의 감정에 어울리는 것이었다. 강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눈부신 햇빛이 세상 만물 위에 내리비추며 내 볼을 따스하게 해주었다.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그도 내 기분을 이해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않고 조용히 걷고 있는 그의 얼굴을 이따금 생각난 듯이 쳐다보았다. 내 가슴 속과 이 자연 속에 가득 차 있는 슬픔이라고도 기쁨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건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도 나타나 있었다. 갑자기 그는 내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는 무슨 말인지 하려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끄집어내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달라진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예전처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젠가 그분은 농담으로 나한테 우리 마샤와 결혼하게나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나에게 내맡긴 그의 팔을 더욱 힘주어 끼며 말했다. 당신은 그때 아직 어린애였지요.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자기 말을 계속했다. 그때 내가 이 눈에 키스를 하며 귀엽다고 생각한 것은 그분의 눈을 닮았기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이 눈이 내게 이처럼 소중한 것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해본 일이 없지요. 그때만 해도 나는 당신을 마샤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마샤라 불러주시고 말씀을 낮추세요. 나는 말했다. 나도 방금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소. 이제야 당신이 완전히 내 것이 된 것 같구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듯한 행복에 넘친 잔잔한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떠날 줄 몰랐다. 우리는 푸석푸석한 들길을 따라 이리저리 비로 쓸어낸 것 같은 수확이 끝난 밭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다. 귀에 들리는 것은 우리의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뿐이었다. 왼쪽으로는 골짜기를 넘어 저 멀리 벌거숭이가 된 숲까지 검붉은 밭이 뻗쳐 있고 그리 멀지 않은 밭 가운데서 한 농부가 괭이를 들고 검은 밭두렁을 점점 더 널찍히 파헤쳐 나가고 있었다. 언덕 밑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진 말대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깝게 보였다. 정면으로는 정원과 그 뒤로 보이는 우리 집 옆에까지 서리가 녹은 가을가리를 한 밀밭이 검게 뻗쳐 있고 벌써 푸른 새싹이 군데군데 줄지어 보였다. 만물 위에 뜨겁지 않은 햇볕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가는 곳마다 가늘고 기다란 거미줄이 걸려 있었다. 그 거미줄은 우리 주위의 공중에도 떠돌고 있는가 하면 서리가 녹아서 말라가는 밭 위에 떨어지기도 하며 우리의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머리와 옷에 걸리기도 했다. 우리들이 말을 하면 그 목소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공기 속에 울리며 그냥 그대로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넓은 세상에 우리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뜨겁지 않은 햇볕이 빛나면서 이 푸른 하늘 아래 서 있는 것이 오직 우리 두 사람뿐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다. 나도 역시 그에게 좀 더 다정스럽고 허물없는 말투를 쓰고 싶었지만
어쩐지 어색했다. 여보, 왜 그렇게 빨리 그러세요? 나는 거의 속삭이다시피 빠른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그는 더욱 천천히 그러며 한층도 상냥스럽고 쾌활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돌아와 보니 집에는 벌써 그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꼭 초대해야 할 사람들이 몇 사람 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니콜리스코의 마을로 가기 위해 마차를 오를 때까지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가 없었다. 교회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성가대석 옆에 깔아놓은 양탄자 위에 꼿꼿이 몸을 가누고 있는 신랑의 어머니와 연보라빛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쓰고 눈물로 뺨을 적시고 있는 가차와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두 서너 명의 하녀를 곁눈으로 보았을 뿐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바로 내 곁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기도문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속으로 받아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반향도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성상이며 촛불이며 신부의 제의 등에 수놓은 십자가며 감시람이며 교회당의 유리창 같은 것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머릿속에 똑똑히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다만 내게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었다. 이윽고 신부는 십자가를 손에 들고 우리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내가 세례를 주었던 당신에게 오늘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결혼식 주례까지 맡아보게 해주셨다고 하며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 그 다음 카차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키스를 하였고 마차를 부르는 그리고리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나버렸는데도 나를 위해 거행된 이 신비로운 예식에 알맞은 별다른 반향이 조금도 내 마음 속에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우리는 키스를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상야릇한 키스였다. 그래, 이것만으로 다 끝났단 말인가? 나는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현관으로 나왔다. 마차 바퀴 소리가 둥그런 교회의 천장 밑에서 묵직하게 울리고 신선한 바깥 공기가 얼굴에 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모자를 쓰고 내 손을 이끌어 마차에 태워주었다. 둥그렇게 달무리가 낀 차가운 달이 마차의 창문으로 보였다. 그는 나와 나란히 앉더니 문을 닫았다. 순간 무엇인지 바늘 같은 것이 내 가슴을 꼭 찌른 것 같았다. 문을 닫을 때 그의 너무나 침착한 태도에 나는 왜 그런지 모욕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 가차가 머리에 수건을 덮어쓰라고 내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마차 바퀴가 돌 위를 덜그덕거리며 움직이더니 마차는 곧 부드러운 흙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니콜리스코의 마을로 향했다. 나는 한쪽 구석에 몸을 틀어박은 채 멀리 퍼져나간 밝은 들판과 차가운 달빛 아래 길게 뻗쳐있는 도로를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가 바로 내 곁에 나란히 앉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내가 그처럼 여러 가지로 기대하고 있었던 이 순간이 내게 준 것은 그래 겨우 이것밖에 없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나는 그와 단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것이 어쩐지 모욕을 당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 하려고 그에게 얼굴을 돌렸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에 품었던 애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욕감과 공포감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듯 싶었다.
나는 바로 이 순간까지도 당신이 내 아내가 되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는 내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나는 어쩐지 무서워 못 견디겠어요. 내가 무섭단 말이지? 그는 내 손을 잡고 그 위에 머리를 갖다 댔다. 내 손은 마치 피가 통하지 않는 물건처럼 그의 손에 잡힌 채 꼼짝 않고 있었다. 싸늘한 기운이 심장 속에 감돌며 가슴이 아파왔다. 네, 무서워요. 나는 입속말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하며 손이 떨려왔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온몸이 뜨거워지며 내 눈은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을 찾고 있었다. 순간 나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이전보다도 더욱 미묘하고 강하게 나타난 새로운 애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 몸도 마음도 완전히 그의 것이며 또한 그가 나를 차지함으로써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제2부 제1장 해가 뜨거워지고 몇 주일이 바뀌었다. 쓸쓸한 선원생활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 버렸다. 그때는 정말 세월이 꿈결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두 달 동안에 느낀 긴장과 흥분과 행복은 일생을 두고 경험한 것과 맞먹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전원생활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와 남편의 공상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실현되었다. 우리의 생활이 공상하던 것보다 못한 편은 아니었다. 약공기에 상상하던 힘든 노동이라든가 수행해야 할 의무라든가 자기 희생이라든가 남을 위한 생활이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둘이서만 서로 사랑하려는 이기적인 감정과 좀 더 사랑을 받고 싶다는 염원과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줄곧 즐겁기만 한 기분과 세상 만사를 망각해버린 황홀한 상태, 이런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남편은 무슨 일을 하려고 가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다녀오거나 농사일을 돌보려고 나돌아다니기도 했으나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나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남편도 나중에 자기 입으로 그 점을 솔직히 고백했는데 내가 없는 데서는 세상 일이 모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학교 일을 돌보기도 했으나 사실은 그런 일들이 모두 남편과 관련된 것일 뿐더러 그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남편과 관련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저절로 기운이 없어졌다. 이 세상에 남편 이외에 또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스스로 웃음이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이기적인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감정은 내게 행복을 주었고 나를 속세로부터 높은 곳에 올려놓아 준 것이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남편 한 사람뿐이었고 나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전 무결한 인간이라고 믿고 있었다. 때문에 나의 생활은 그를 위한 것이었고 그 밖의 다른 생활 방법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그에게 훌륭한 여자로 보이도록 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는 나를 온갖 덕성을 갖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의 눈에 역시 제일 훌륭한 여자로 보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남편은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내 방에 들어온 일이 있었다.
나는 그를 돌아보고는 그냥 기도를 계속했다. 그는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책상에 가서 앉더니 책을 펼쳤다. 그러나 나는 남편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남편은 싱긋 웃어 보였다. 나는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함께 따라 웃었다. 당신은 벌써 기도를 끝냈나요? 내가 물었다. 그냥 계속해요. 난 나갈 테니까. 하지만 당신도 함께 기도 드리지 않겠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나는 불러세웠다. 여보, 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기도문을 외워주세요. 그는 나와 나란히 무릎을 꿇더니 어색하게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정색을 하고 말을 더듬으며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따금 나를 돌아보며 혹시 틀린 데가 있으면 고쳐달라는 듯이 내 눈치를 살폈다. 남편이 기도문을 다 외고 나서 나는 웃으면서 그를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야. 나는 마치 10살 먹은 어린애처럼 되고 말았다니까. 그는 얼굴을 붉히고 내 손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시집은 집안끼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대대로 이어내려온 시골 명문가 중의 하나였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훌륭했고 명예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나 자신의 과거가 되어버린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집안을 장식한다든지 정돈한다든지 하는 일은 시어머니인 타치아나 셰미노브나가 옛날식으로 맡아서 하고 있었다. 모든 점이 고상하고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하인에서부터 가구 등과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 없이 풍부하게 있었고 모든 것이 산뜻하고 견고하며 차근차근 정돈되어 있어서 얕잡아 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았다. 응접실에는 의자며 테이블 같은 것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으며 방바닥에는 양탄자와 줄무늬를 넣어 사물로 짠 자리가 깔려 있었다. 홀에는 오래된 피아노와 모양이 다른 두 개의 옷장과 소파와 그리고 노쇠와 자개로 장식된 탁자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꾸민 방에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각가지 모양의 가구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들여다보기가 어쩐지 겸연쩍었지만 나중에는 마치 옛 친구처럼 그 거울을 아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시어머니인 타치아나 셰미노브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다시피 했는데도 집안의 모든 일이 흡사 테이블 틀어놓은 시계처럼 어김없이 잘 되어 나갔다. 하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었으나 뒤축이 없는 부드러운 창을 댄 장화를 신어 별로 시끄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구두창이 삐걱거린다든지 뒤축이 쿵쿵 울린다든지 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하인들은 모두 자기의 위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늙은 주인 마나님 앞에서는 꿈쩍도 못하면서도 나나 남편에게는 마치 보호자와 같은 상냥한 태도로 대했다. 그리고 그 어떤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매주 토요일에는 반드시 집안의 마루를 닦고 양탄자의 먼지를 털어냈다. 매달 초하룻 날에는 목욕을 하고 기도식을 올렸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세례명 축일에는 부근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곤 했다. 그해 가을에 처음으로 내 세례명 축일도 축하해 주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타치아나 세미노브나가 처리된 이후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오던 일이었다고 한다. 남편은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농사일과 모섬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다.
겨울에도 아주 일찌감치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뜰 때는 벌써 밖으로 나가서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다. 그는 보통 차를 마실 때쯤에서 집에 돌아오곤 했다. 아침에는 언제나 둘이서만 차를 마셨는데 그는 농사일 때문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시끄러운 일을 하고 난 다음이어서 옛날에 카차와 내가 이름지은 야만적인 기쁨에 넘쳐 있었다. 나는 곧잘 남편에게 아침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해 달라고 졸랐다. 그러면 그는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를 꾸며대곤 해서 우리는 배를 움켜쥐고 웃어댔다. 어떤 때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면 그는 웃음을 참으며 얘기해 주었지만 나는 그의 눈이며 움직이는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 그의 얘기는 한마디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였다. 자,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디 당신이 다시 얘기해 봐요. 그는 가끔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이 자기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도 아닌 우리 부부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내게 늘어놓는 것이 우습게만 생각되었다. 그런 일이야 아무렇게 된들 무슨 상관이랴 싶었다. 그 후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나는 비로소 남편이 염려하고 있는 바를 다소나마 알게 되었고 따라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타치아나 세미오노브나는 점심때까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서 차를 마셨고 그 대신 하녀를 보내서 우리한테 아침 인사를 전하곤 했다. 그러나 무조건 행복하기만 한 우리만의 특별한 세계에서는 이쪽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숙하고 단정한 방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그래서 나는 참지를 못하고 두 손을 모아주고 똑똑한 어조로 인사말을 전하는 하녀에게 대답 대신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어제 두 분이 산책을 하고 나서 편히 주무셨는지 알아보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옆구리가 결리고 게다가 마을 쪽에서 몹쓸 놈의 개들이 짖어대는 바람에 잘 주무시지 못했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 구운 과자는 맛이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오늘은 타라스가 굽지 않고 니콜라샤가 처음으로 시험삼아 한 것이니 그 점을 미리 알아두라고 하십니다. 마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잘 구웠다. 버터빵은 특히 잘 구웠지만 비스켓은 좀 지나치게 구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녀는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점심때까지는 남편과 함께 앉아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혼자서 피아노를 치거나 책을 읽거나 했고 그는 책상에 앉아 무엇을 쓰거나 외출을 하거나 했다. 4시에 있는 점심때에는 모두들 한자리에 모였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헤엄쳐 나오듯이 소리도 없이 나왔고 우리 집에 두세 명씩은 언제나 붙어 사는 가난뱅이 귀족 부인이라든가 여자 순례사들도 나타났다. 남편은 옛날부터의 습관에 따라 날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의 팔을 잡고 식탁으로 모셨는데 어머니는 그에게 다른 한쪽 팔을 내게 주라고 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문턱에서 서로 어깨를 비비며 들어와야 했다. 식사 중에는 시어머니가 의장 역할을 맡아 했기 때문에 고상하고 점잖고 약간 엄숙하기조차 한 얘기만이 오고 갔지만 나와 남편의 허물없는 언사는 이 식탁 회의의 딱딱한 분위기를 기분 좋게 깨뜨리곤 했다. 어떤 때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농담 비슷한 말이 오갔는데 나는 특히 그러한 논쟁이나 농담을 듣기 좋아했다. 그와 같은 말 가운데 모자간의 깊고도 강한 애정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점심이 끝나면 시어머니는 응접실에 있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서
파이프에 담기 좋게 담배를 곱게 부스러뜨리거나 새로 도착한 서적의 책장을 자르기도 했고 우리는 책을 낭독하거나 홀에 가서 피아노를 쳤다. 그 당시 우리는 둘이서 꽤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음악을 제일 좋아했다. 음악은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새로운 감성을 불러일으켰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서로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곡을 치고 있으면 그는 거의 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멀찌감치 떨어진 소파에 가 앉아 있었다. 그는 원래가 수줍은 성격이어서 음악으로부터 받는 감명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나는 가끔 느닷없이 피아노에서 일어나 남편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는 그 얼굴에서 감격의 흔적을 그리고 그 눈에서 여느 때와는 다른 광채와 윤기를 찾아내려 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허사였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우리들이 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언짢게 여길까 염려하여 일부러 무뚝뚝하고 태연한 얼굴로 홀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곤 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 들어가 보아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곧 되돌아 나오리란 것은 뻔한 일이었다. 저녁에는 큰 응접실에서 내가 차를 따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집안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모였다. 사모바르를 가운데 놓고 엄숙하게 둘러앉은 이 회의에서 컵과 찻잔을 돌리는 일이 내게는 오랜 시일이 경과할 때까지 서먹서먹하기만 했다. 아직도 나는 이런 명예로운 역할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사모바르 마개를 들어 차를 따르거나 하인인 니키타가 받쳐들고 있는 쟁반에 컵을 올려놓으며 이건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이건 마리아 미니치나에게 라고 한다든가 설탕이 더 필요하진 않으세요? 하고 묻는다든가 유모를 비롯하여 늙도록 이 집에서 일해온 하녀들에게 부드러운 각설탕을 남겨준다든가 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나 젊고 아직도 철이 덜 들었다고 나 자신이 언제나 느끼는 것이었다. 아주 제법인걸. 그만하면 이젠 어른이 다 되었어. 남편은 곧잘 이러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 나는 한층 더 당황했다. 차를 마시고 나면 어머니는 파시안스를 늘어놓든가. 여기서 파시안스는 혼자서 칠 수 있는 트럼프의 일종입니다. 마리아 미니치나가 점심이여 하는 소리를 들은 뒤에 나와 남편에게 키스를 하고 성호를 그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자정이 넘을 때까지 잠잘 생각을 안고 앉아 있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제일 좋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남편이 내게 자기의 과거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둘이서 앞날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제법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 소리를 듣고 타치아나 세미노브나에게 고해받칠까 봐 언제나 조심해서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들에게 일찍 자도록 타일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살그머니 찬장으로 가서는 니키타가 눈치 빠르게 꺼내주는 식은 밤참을 받아가지고 내 방으로 돌아와서 촛불 한 자루만 켜놓고 그것을 먹기도 했다. 우리 부부는 오랜 전통과 타치아나 셰메노브나의 엄격한 정신이 온 집에 배어 있는 것 같은 이 커다란 옛집에서 마치 이 집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었다. 비단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하인들이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올드미스들이나 가구 등과 벽에 걸린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존경과 일종의 공포를 느끼게 했다.
또한 이 집의 분위기가 우리 부부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각을 갖게 했다. 지금 회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변화한다는 것을 모르는 틀에 잡힌 질서라든가 공연이 남의 일만 캐고 들려는 한가한 집안 사람들이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고 거북하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거북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애정에 활기를 주었던 것이다. 나도 그랬지만 남편도 역시 무슨 일이나 싫은 빛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눈을 감아버리고 마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어머니한테 딸려있는 드미트리 시도로프라는 하인은 담배를 무척 좋아했다. 날마다 우리가 점심을 먹은 후 홀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남편 방에 들어가서 서랍 속에 든 담배를 슬쩍 꺼내가곤 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럴 때면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는 보아서는 안 될 무슨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발꿈치를 들고 내 옆으로 가까이 걸어왔다. 그리고 손가락을 펴고 가만히 있으라는 신용을 하며 우리가 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드미트리를 눈짓해 보였는데 그 꼴은 정말 과간이었다. 드미트리가 끝내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남편은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넘겨서 다행이라는 듯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언제나 버릇처럼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도 어젯할까 하며 내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태평하고 관대하며 만사에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는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남편의 약점이라고 믿고 있었다. 자기의 의지를 떳떳이 나타내지 못하다니 마치 어린애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남편에게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약한 태도를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아요.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처지에 있는 인간이 대체 무슨 불만이 있겠어? 남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느니보다는 이쪽에서 양보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 나는 벌써 오래전에 이 점을 깨달았어. 누구든지 간에 행복해서 안 된다는 법은 세상에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찌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할 수 있겠어? 지금 내게는 불쾌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고 오직 가엾은 것과 재미있는 것만이 있을 뿐이야.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것은 행복의 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소홀히 들어 넘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고지듣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말방울 소리를 듣거나 편지를 받거나 하면 아니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해도 왜 그런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반드시 어느 때든 무슨 변동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 생각하면 무섭단 말이야. 현재보다 더 좋게 될 리는 만무하니까. 나는 그가 진실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그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무조건 행복하기만 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언제까지나 그냥 이렇게 행복할 것 같았고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딘지 딴 곳에 비록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이렇게 두 달이 지나가고 겨울이 추위와 눈보라를 몰고 또다시 찾아왔다. 나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다. 날마다 똑같은 생활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내게도 남편에게도 조금도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옛날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이전보다도 더 많이 내 곁을 떠나서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별개의 세계가 있는데 그는 나를 그 세계에 들여보내주려 하지 않구나. 나는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태평하기만 한 그의 태도가 나를 초조하게 했다. 나는 그를 한결같이 사랑했고 또 그의 사랑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지만 나의 사랑은 그냥 그 자리에 침체된 채 그 이상 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랑 이외에 어떤 새로운 불안한 감정이 내 마음속으로 기어들고 있었다. 이미 남편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행복을 맛보고 났기에 단순히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어쩐지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잔잔한 생활의 흐름이 아니라 활발한 운동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동요라든가 위험이라든가 감정을 위한 자기 희생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과잉 상태에 있는 내 마음속의 어떤 힘이 이 조용한 가정생활에 배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울한 권태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무슨 좋지 못한 것을 숨기려는 듯이 될 수 있는 대로 남편 앞에서는 그러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려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미칠 듯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하고 벼랑간 쾌활해지기도 하여 남편을 놀라게 했다. 남편은 나보다도 먼저 그러한 나의 정신 상태를 알아채고서 도시로 나가자고 권했지만 나는 쓸데없이 여행을 해서 우리의 생활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거나 현재의 행복을 망치거나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실 나는 행복하기 짝이 없었다. 다만 나를 괴롭힌 것은 그 어떤 노력과 희생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도 내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행복의 대가로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남편에게는 내가 더없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깊은 애정을 보아주기를 바랐고 남들이 나의 사랑을 방해하기를 바랐고 그러한 방해를 물리쳐 남편을 사랑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나의 이성은 아니 감성까지도 항상 행복에 쌓여 있었으나 이렇게 변화없고 조용한 가정생활에서는 도저히 만족을 느낄 수 없는 별개의 감정, 변화와 활동을 요구하는 청춘의 감정이 있었다. 어째서 남편은 내가 원한다면 둘이서 도시로 나가자는 말을 내게 했을까?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쓸데없는 망상이며 따라서 내가 나빴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내가 바라는 희생이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불순한 감정을 억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도시로 나가기만 하면 나의 우울증도 간단히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야만 한다는 것이 가엽기도 했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였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눈은 바깥 벽에 점점 높이 쌓였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단둘이서 변함없는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먼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시골 구석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존재 같은 것은 아랑곳없이 휘황한 광채와 혼잡한 소음 속에서 흥분하고 애태우며 그들의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닌가. 내가 무엇보다도 싫어한 것은 습관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생활을 이미 만들어진 틀 속에 박아넣어 우리들의 감정도 점점 자유를 잃고 변화없는 무관심한 세월의 흐름 속에 예속되어 가는 것을 느낄 때였다. 우리는 아침에는 쾌활했고 점심때는 공손했으며 저녁에는 다정스러웠다. 선행, 남편이 말하듯 선행을 하며 결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라도 넉넉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힘이 없어 하지 못할 그 어떤 일이 반드시 있을 것만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 투쟁이었다. 생활이 감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끝으로 걸어나가서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나는 저 밑으로 떨어져요. 꼼짝하기만 하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낭떠러지 끝에 선 채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그 억센 두 팔로 나를 번쩍 안아올려 가슴이 섬뜩하게 공중에다 휙 던지는 신용을 하고는 어디로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주었으면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 상태는 내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어 나는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여느 때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던 남편까지 몹시 시무룩한 얼굴로 사무실에서 돌아왔다. 나는 금세 눈치를 채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좀처럼 내게 이야기해 주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남편에게 감성이 좋지 않은 경찰서장이 우리 집에 딸려있는 농부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부당한 짓을 하도록 요구하며 위협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소롭게 짝이 없는 일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를 못하고 잔뜩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필경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어린애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몸을 돌리고 잠시 동안 잠자코 있다가 차를 대접할 테니 우리 집에 묵고 있는 마리아 미니치나를 부르라고 하인에게 명령했다. 차를 마시고 나서 나는 여느 날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마리아 미니치나를 홀로 데리고 나가서 별로 재미도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커다란 소리로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이따금 그의 마음을 몹시 자극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떠들며 오스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마리아 미니치나가 말하는 것이나 모두가 우습기만 한 것 같았다. 남편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가더니 쾅 하고 방문을 닫고는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나의 쾌활한 기분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마리아 미니치나는 깜짝 놀라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자리에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도대체 뭘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렇게 끙끙 앓고 있다니 나한테 털어놓고 얘기라도 한다면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텐데. 하지만 남편은 얘기해 보기도 전에 너 같은 게 뭘 알겠느냐고 얕잡아 보려고만 하지 않는가. 곧 죽어도 위신을 시키며 시치미를 떼고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한다는 태도로 나를 아주 무시해 버리려고만 들지 않는가. 남편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이상 내가 권태를 느끼거나 생활다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한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머리 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느끼고 있으란 말인가? 나는 자꾸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날마다 시간마다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자리에 멈춰선 채 나까지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어.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남편에게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야.
구태여 나를 도시로 데리고 나갈 끝까지도 없어. 다만 자기 자신을 기만하거나 조사하거나 하지 말고 나처럼 솔직한 태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을. 남편은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권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조금도 솔직하지 않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가슴 가득히 눈물이 괴는 것 같았고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나는 나의 그러한 감성에 스스로 겁을 집어먹고 그의 방으로 찾아 들어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고 있다가 내 발자국 소리를 듣더니 침착하고도 태연한 얼굴로 잠깐 돌아보고는 다시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어쩐지 내게는 못마땅했다. 나는 남편의 곁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그가 글을 쓰고 있는 책상 옆에 버티고 서서 책을 펼쳐 들여다보았다. 남편은 또 한 번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마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아요? 참 친절도 하시지. 하고 내 속이라도 할 듯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멋쩍은 듯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생전 처음으로 그의 미소에 반응하지 않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어째서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남편은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이젠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집에 딸린 농부 두 사람이 시내로 들어가서. 나는 남편의 말을 가로챘다. 좋아요. 어째서 아까 내가 물었을 때에는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아까는 당신 입에서 공연이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그땐 좀 화가 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때 꼭 듣고 싶었어요. 어째서? 당신은 나를 조금도 남편을 도울 자격이 없는 여자라 생각하고 계시죠?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그는 펜을 던졌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야.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아니, 도와준다는 이보다 당신 자신이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 소린 아예 하지도 말아요. 그는 빙그레 웃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사는 인간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 만사가 모두 살맛이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저 적당히 달래기만 하면 되는 귀여운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단 말씀이죠? 내 말투가 하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바라는 건 평온이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침착해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나 들어보아요. 내 입에서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겁이 난다는 듯이 남편은 황급히 내 말을 가로챘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들어봅시다. 이젠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듣고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남편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 더욱 재미있었다. 나는 생활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듯이. 조그만 일에도 즉시 분명한 반응을 보이는 남편의 얼굴에 긴장과 고통의 빛이 나타났다. 나는 당신처럼 당신과 동등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그러나 나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말할 수 없이 깊은 슬픔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나와 동등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나는 경찰서장이니 조정뱅이 농부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 그게 불만이란 말인가? 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봐, 제발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요. 남편은 말을 이었다. 그런 시끄러운 문제는 언제나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걱정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말이야. 내 생활이란 바로 당신에게 대한 애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제발 내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어. 좋아요. 언제나 당신의 말은 옳으니까요. 나는 남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비꼬았다. 남편이 다시 맑고 침착한 정신 상태로 돌아온 반면에 나 자신의 마음속에는 후회에 가까운 감정과 안타까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는 스스로 민망스러웠다. 마샤, 왜 그러는 거요? 남편은 말을 받았다. 내 말이 옳건 당신 말이 옳건 그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대체 무슨 불만을 품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야. 뭐 지금 당장에 말하라는 건 아니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모두 나한테 말해줘. 당신이 나한테 불만을 느낀다는 것은 아마 당연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나쁜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남편한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남편은 대본에 내 속을 알아채고 말았다. 나는 다시금 남편 앞에서 어린애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더 한층 내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당신한테는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하나도 재미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권태를 느끼지 않게 될 수는 없을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현재의 상태가 좋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말이 옳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나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남편의 침착한 태도는 사라지고 그 얼굴에는 놀람과 고통의 빛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마샤. 낮은 음성이었지만 흥분한 어조로 남편은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제발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당신은 내가 괴로워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의 말이 지당하리란 건 뻔하지요. 구태여 당신이 옳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는 쌀쌀하게 내쏘았다. 그것은 마치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마 같은 것이 들어앉아서 하는 말 같았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당신이 알 수 있다면. 남편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내 옆에 잠자코 앉아 있었다. 나는 남편이 가엾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며 금세 내가 한 행동을 후회했다. 나는 남편을 돌아볼 수 없었다. 남편이 그 순간 틀림없이 무서운 눈초리가 아니면 의혹에 찬 시선을 내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후에 남편을 돌아보았더니 뜻밖에도 용서를 비는 듯한 정답고 상냥스런 시선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한 말을 알 수 있어.
당신의 말이 옳아요. 무슨 뜻이지요? 암만 해도 우리는 페테르부르크로 가야겠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남편은 나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더니 이렇게 사과했다. 용서해줘. 내가 나빴어. 그날 저녁에 나는 남편을 위해 오랜 동안 피아노를 쳤다. 그는 방 안을 거닐며 무슨 소리인지 혼자 입속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버릇이었다. 가끔 내가 무슨 말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잠깐 생각해 보고 나서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나한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대개가 무슨 시의 한두 구절이었으나 어떤 때는 굉장한 난센스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난센스로부터 남편의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고 계세요? 내가 물었다.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레르몬토프의 시를 두 줄 읽었다. 이성을 1년 배는 폭풍을 기다리네. 폭풍 속에서 평온을 찾으려고. 아, 저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어. 나는 남편이 사랑스러워졌다. 저렇게 좋은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걸음을 맞추려고 했으며 그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맞았지?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맞았어요. 나는 속삭였다. 우리들은 금세 기분이 명랑해졌고 눈에는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걸음걸이는 점점 활발해져서 나중에는 발꿈치를 들고 걷다시피 했다. 우리는 그러한 걸음걸이로 이 방 저 방을 통과하여 그리고리 영감의 노여움을 샀고 파시안스를 늘어놓고 있던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식당으로 나와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마주보며 커다란 소리로 웃어댔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들은 이미 페테르부르크에 와 있었다.